아, 이렇게 있는데, 어? 어떻게 그 속에 있는 게 보이니? 하, 눈이 겁나 좋아. 아우, 예. 어? 아씨, 이거 떨어졌어. 해삼이 떨어졌어. 어떡해. 야, 해삼이고 나발이고 라면이 최고라니까. 이렇게. 어머, 얘가 라면 또 먹네. 아, 진짜. 야, 이건 아니다. 느리네. 이리 줘. 에이, 진짜. 조용하다 해서 나와봤다, 내가. 에이. 이렇게 파서. 아우, 딱 좋아. 아, 살이 풀려, 살이 풀려. 아, 내가 얼마나 걸었는 줄 알아, 오늘? 산 타고, 막, 바위 타고, 막. 아휴. 아휴, 배부르다. 좋긴 좋다. 아마 셋이서 해삼 30만 원어치를 먹은 것 같아. 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야. 진짜. 30 나갔다 그런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와, 참치 주문하려고 아까 전에 결제까지 딱 누르는데, 순간 내가 이걸 먹을 팔자가 아니지. 아, 이거 쭈꾸미, 이거 쭈꾸미. 내일 하자, 엄마. 내일 내가 다 할게. 내가 내일 다 걱정하지를 마. 엄마, 그냥 술라도 내일 할까? 자꾸 내일은 또 내일에 할 일이 또 생긴단다. 아휴. 바지락도 있다, 바지락도 있어. 맛있겠지, 저녁.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이거 지금 해삼 10마리 동네 분 드리려고. 가고 있어. 이거 엄마 친구한테도 주고, 동네 사람들이랑도 나눠 먹고, 개고생해서 나눠 먹지. 원래 오늘도 바다를 가려고 했는데, 와, 어저께 해삼을 그렇게 먹었잖아. 오늘 아침에도 해삼을 먹었잖아. 설사를 하는 거야, 설사를. 그래서 나는 오늘 바다 못 가고, 엄마 아빠랑 둘이만 가기로 했어. 바다 갔다, 그 터지면 그거, 어우, 씨. 그러니까 뭐든 과하게 먹으면 지랄인 거야. 어? 아, 나는 추워서 이렇게 옷 입고 있는데 수선화가 폈네. 이쁘죠? 우리 엄마 지금 전화하는데 소라 겁나 많이 잡았대. 굴도 잡고. 아, 나도 갔었어야 되는데. 소라 한 2, 30마리 잡고. 굴도 막그 떡굴 있잖아, 큰 거. 그것도 한 10마리 잡고. 아, 겁나 재밌겠다, 이씨. 그 와중에 또 소라를 처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맛있어. 해삼 더 먹을 걸 그랬나봐. 아유 귀찮아. 이거 먹고 쭈꾸미 손질도 해야 돼. 아유. 이제 쭈꾸미 손질하러 가야 돼. 어우 물 한 잔 먹었더니 배부르다. 역시 나는 많이는 못 먹는 스타일이라니까. 와 손질을 거의 1시간 반은 했나봐 이거를. 이씨 내가 약간 그 병적인 그 또라이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쭈꾸미 다리가 있잖아.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다 뭐가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좀 있지. 여기 있지. 이거는 먹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안 해. 그냥 냅둬 봐봐. 먹물이지. 이제는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여기 그러니까 원래 되게 심했어. 아이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대가리를 봐라.